동료들부터 후배 연기자들의 칭찬까지도 이렇게 자자한 지성 씨. 아, 그를 사로잡은 여자가 바로 아내 이보영 씨죠. 지성 씨가 가고 이제 이보영이 온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지성 씨 드라마 마치니까 이제 이보영 씨가 또 주연을 맡은 네. 귓속말 이제 방송이 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귓속말도 흥미진진해서 정말 올해 연말 시상식의 부부 동반 대상을 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귓속말은 어떤 드라마죠? 네, 귓속말 역시 법정 드라마인데요. 네. 이 한 법률회사에서 적에서 동지가 되고 또 동지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이 두 남녀의 인생과 목숨을 건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보영 씨는 거의 3년 만에 지금 드라마 복귀 하는 건데요.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형사, 신용주 역을 맡아서 굉장히 열연하고 있고 경찰 제복이 굉장히 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진짜 형사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성 씨가 굉장히 연기력이 출중하셔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보영 씨도 정말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제작 발표회 때 또 언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여자가 저희 남편이 악기를 잘 닦아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네, 앞전 시청률과 저희 드라마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흡족해 하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좋은 드라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들고요. 뭐 이보영 씨와는 제가 또 호흡을 맞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언제요? 신의 선물이라고 거기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놀라셨죠? 다 봤는데? 너 다 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초반에 저기 진행자로 나왔었어요. 아, 진짜? 어쨌든 이보영 씨가 작가였고 아, 저는 그 프로그램에 범죄 프로그램에 그냥 진행자로 1, 2회 나왔었죠 제가 귀여워 네, 그래서 범인이 아니, 실제로 그 생방 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제가 그쪽이 범인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연기력으로 네, 이보영 씨가 범인이자 김배우 뒤늦게 3년 지났는데 이렇게 김배우 네. 이보영 씨가 그때 참 숱하게 옆에서 예, 손가락질했죠 저를 아,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죠? 화면으로 보면 똑같아요 표정 막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쪽이 범인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그쪽이 범인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뭐 이보영 씨가 또 이렇게 복귀를 네. 합니다 귓속말 흥행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보면 이보영 씨가 좀 작품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흥이 그 대박나는 작품에 대한 촉이라고 하죠. 촉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 적도의 남자부터 시작해서 내 딸 서영이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말씀하셨던 신의 선물 14일 이건 사실 좀 시청률이 조금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맞아. 많았거든요. 맞아. 이번에 귓속말도 이보영 씨가 촉으로 택한 작품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전작이 지성 씨 작품이 너무 흥행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 작품은 거의 잘 된 작품이 없는 징크스가 있어요. 뭐 도깨비 같은 것도 되게 잘 되는데 그 후속작이 이제 신민아 씨 이재욱 씨 작품인데 전작이 너무 성공하면 연타석 홈런 날리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대박 드라마 뒤 이어온 작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보영 씨가 이제 지성 씨의 부인이긴 하지만 예. 이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야 남편이 넘어야 할 상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이보영 씨가 했던 항공사 모델 네네 네, 그 시절이 정말 떠오르는 광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보영 씨는 사실 2000년도 그 미스코리아 충남 진 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승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지만 아나운서의 꿈을 좀 갖고 있었어서 거기에 이제 입사를 이제 포기를 했었고 아나운서 시험에는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단아하고 전형적인 그 아나운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어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룸에 나와도. 뉴스룸에 나와서 어디 앉아요? 우리 승욱 씨 자리 앉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 여행. 이보영 씨 불러볼게요. 아 진짜로요? 그 사장하고 친해요. 네. 어 그래요? 친한 동생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왜냐면 하시도 기억나는 게 전 진짜 막 그래서 진범이란 증거가 있으면 막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막 찍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감독님하고 모니터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됐어가지고 할 말 많거든요. 네, 꼭 나오셔야겠는데요? 네, 꼭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이보영 씨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고 네? 후일담으로 뭐 MBC 아나운서 최종 면접에서 당시 이정민 아나운서에게 밀려가지고 합격하지 못했다. 마지막 최종 2인이었다고. 예, 네, 이런 이제 후문까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뭐 허한 기자님이 또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신인 시절도 역시 아, 예, 저 신인 시절하고 제가 빼놓았어. 제 전담, 당연하죠. 예. 이공 씨 같은 경우 1979년 빠른 79년생이라서 78년도 생이에요. 예. 2000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스 코리아도 했었고, 승무원 시험 봐서 승무원 합격을 했는데, 승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죠. 미스 코리아가 들어왔다. 네, 그 소문이 났는데, 교육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길을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CF, 몇 번 CF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돼서, 맨 처음 했던 영화가 우리 형이었고, 예. 원빈 씨 나오는. 네, 너 때문에 싸웠다며. 맞나? 아이다 봤으나요. 이번에 시 발표 있는데 니도 꼭 나온나? 네, 드라마는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는 작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서 약간 비중 있는 역할, 조연인데 주연은 지성 씨와 유진 씨. 드라마 찍으시는 PD분이 워낙 꼼꼼하셔서 되게 오래 찍고 하시는데 이보영 씨가 대기실에서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침에 가서 보고 저녁에 나갔던 대기실에 있고 앉아가지고 매니저랑 같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찍고 스케줄 바꿔서는 그냥 가야 된다. 매니저하고도 좀 많이 친해지고 이보영 씨하고 친해졌었는데 이보영 씨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약간 연예인과 안 맞는다. 연예인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하다가 뭐 다른 쪽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롱런할 안 맞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데 또 잘 풀릴지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연기자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보영 씨 그 다음 작품이 제가 알기로 서동요에서 이제 주연을 맡았어요. 서동요에서 선화공주요. 그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아역이 설리였어요. 맞아. 이보영 씨 아역. 설리 씨가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예,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이후에 작품했던 게 이제 안지옥 씨랑 그 드라마 하면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고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종방연 끝나고 이렇게 배우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또 갔었는데 이제 배우들이 다 이제 안지옥 씨 다 메이크업 안 하고 막 튜닝 바르고 다 와가지고 아 이거 고기 먹는데 이거 못하겠다. 다 이보영 씨도 정말 100% 민낯으로 집이 그 뒤라 그러더라고요. 강남. 민낯으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좀 옛날 얘기하면서 진짜 저는 기대 안 하고 그 카메라 있는데 인터뷰 좀 당연히 안 되겠지 했는데 아예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민낯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 와 이런 기억 없죠. 100% 민낯. 이게 이렇게 해봤어요. 아 진짜 민낯. 깔끔하게 보여지게 해주는 상황들이 되게 좋았어요. 깔끔하게 보여지게 해주는 상황들이 되게 좋았어요. 미스터 굿바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길게 오래오래 남는 드라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야, 아까 지성 씨 신인 시절은 그렇게 안 떠오르는데 맞아. 거의 일대기를 써주셨어요. 지금 이보영 씨의 일대기를.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서동우에서 아역이 설리였다. 이상한 결론으로. 이상한 결론이다. 은밀한 뉴스룸이에요. 이보영 씨의 신인 시절을 이렇게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